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포핸드 발리에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우리가 라켓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스피드를 낸다는 것은 또 임팩트 타이밍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은 거의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다운스윙하여서 이제 언더스핀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발리에서 중요한 것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일정하게 우리가 스피드를 맞는 순간에, 임팩트 되는 순간 힘을 가한다는 것은 결국 라켓을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관건인데, 초급 단계에서 우리는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견고한 벽을 만들고 몸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 가지고 이제 그 발리에 컨택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임팩트에 힘을 가하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왜 초급에서 중급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손목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우리가 볼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초급 단계에서는 초급 단계에서는 이렇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백스윙 자세에서의 손목의 각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부분이 임팩트 되는 순간 이전에 손목에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맞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라켓 스피드를 오히려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을 사용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볼에 언더스핀을 많이 걸고 그 다음에 어떤 양을 조정하고 스피드를 내려면은 결국은 라켓 헤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헤더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엣지 부분을 아래로 다운스윙하는 이런 임팩트 되는 순간에 미묘한 어떤 그 손목의 작용이 있어줘야지만이 라켓 헤드에 어떤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레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플릿 스텝을 함으로써 어떤 지면 발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단계에서 몸을 회전하고 몸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엠바를 내딛으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포핸드 발리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익혔다면 최종 목표가 임팩트 되는 순간에 우리가 임팩트 타이밍이 정확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에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고 공을 상대방 코트에 낮게 깔리는 언더스핀을 보내는데, 이럴 때에 타이밍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스플릿 스텝 몸 틀고 딱 나가 이렇게 몸을 털면서 앞으로 내딛는데, 이때 내딛을 때에 똑같은 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이럴 때에 오늘의 레슨의 요점은 라켓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켓 헤드가 아래로 다운스윙 짧게 이게 이런 손목의 작용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공에 스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핀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각도에 가지고 이제 이런 스핀의 양이 조정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짧은 컨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발리는 어차피 스트로크하고 달라서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뒤에서 발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되고 네트 붙을수록 스윙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빠른 볼을 다시 여러분들이 같은 스피드로 해줘야지만이 안 밀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실수하는 이유가 공이 세게 오면 여러분들 툭 갖다 대다 보면은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이 날아오면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발을 내딛으면서 라켓의 움직임은 손목을,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을 이렇게 사용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운스윙 할 때 이 밑에 있는 엣지 부분이 아래로, 뭐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런 스윙 같죠? 나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식 경기에서 서로 넷 앞에서 공이 빨리 오지 않습니까? 이 공을 이겨내면서 여러분들 방향을 바꿔가면서 언더스핀하고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여러분들 대 컨트롤하면서 상대방 코스로 보내려면은 이런 임팩트 되는 순간에 손목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짧은 볼을 넣을 때 드롭샷 할 때는 더 밑을 들어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라켓 스피드는 맞는 순간까지는 손목을 고정하고, 맞는 순간까지에서는 손목을 고정해주고요. 임팩트 되는 내려오면서 라켓 헤드가 밑부분을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 다시 이런 올라간다는 기분, 이런 느낌으로, 예,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서 치고 내려가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위에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어떤 각도에 의해서 언더스핀이 걸려서 상대방하고의 어떤 맞발리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강한 스트로크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공의 스피드만큼 위에서 다운스윙을 스피드를 내줌으로써 임팩트 타이밍이 맞아서 상대방 코트의 깊숙하게 낮게 깔려가는 언더스핀 포핸드 발리를 아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상급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발리가 컨택 갖다 대는 능력이 되면은 스피드를 내게 해서 손목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임팩트 되는 순간에 우리가 임팩트 타이밍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멀티 스윙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스윙 준비하고 몸 돌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임팩트 타이밍이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임팩트 타이밍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이 임팩트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해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스윙을 발리도 스윙입니다. 스윙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그래서 스윙이 필요한데 스윙이 작을 뿐이지 왜냐하면 상대방의 공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작은 스윙에서 빠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 스윙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라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가 날 때 여러분들은 발리를 힘있게 낮게 깔리는 언더스핀 발리로 컨트롤 할 수 이렇게 준비 발 나가면서 여러분들 포핸드 발리에 있어서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손목을 사용해서 최종의 라켓의 스피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포핸드 발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기술 수준을 높이려면 손목을 작은 근육이 결국 큰 동작에서 우리가
발리도 스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스윙하고 백스윙을 작을 뿐이지 백스윙하고 몸을 회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스윙을 하는 중간에 결국 임팩트 되는 순간에 빠른 스피드를 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임팩트 타이밍 그러니까 위에서 다운스윙 해가지고 공에 스핀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묘하게 손목을 이렇게 사용해 줘야 됩니다. 사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빠른 빨리 달려오는 볼을 여러분들이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스윙을 해가지고 위에서 다운스윙 해가지고 여러분들 언더스핀을 만들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한 발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